녹음이 짙어지는 6월 아트원 본점 영상 담고 있습니다. 역시 아트원 본점 앞에 있는 체리인지 오야인지 자두인지 모르는 이상한 열매가 이렇게 6월에 햇살을 받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 대표 엄태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GV067 차량 유튜브 영상 마무리 했고요. 자, 오늘 아트원24 채널에서 드리는 팁! 카니발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필히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야 되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트원이라는 회사는 국토부 승용특장 제작자 코드를 가진 회사로서 기아 즉 원 제작자 차량으로부터 차량을 받아서 천정을 설계하고 하이루프를 올려서 안전검사를 받고 차량 등록 그리고 사용자 원하는 리폼 등을 마무리해서 출고 매일매일 출고하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의 드리는 팁, 아트원에서는 하이리무진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아 즉 원 제작자 차량에 일반 카니발을 선주문합니다. 즉 고객이 주문한 당시에 기아 쪽에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시간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미리 매월 적정 수량을 기아 원 제작자 차량 즉 기아 쪽에 선주문을 발주를 합니다. 아트원 현재 계약하신 분들은 디젤 기준 한 달, 가솔린 기준 두 달, 그리고 7인승 리무진 같은 경우는 3개월 소요된다고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본 차량도 거의 3개월을 기다려서 오늘 출고하는 7인승 가솔린 리무진 차량인데요. 자, 오늘 아트원24 채널에 드리는 팁은 바로 원 제작자 차량의 선주문, 발주를 한 차량 중에 잔여 차량, 즉 카니발은 7인승, 9인승 가솔린, 디젤, 검정, 스노우 화이트 펄, 아스트라 블루, 실내 색상,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등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그니처,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등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을 하고요. 기아의 원 제작자 차량에 선 주문을 넣는 차량 중에 이렇게 생산 일정이 잡혀 있는 잔여 차량, 즉 한 달 이내에 차량을 인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의 생산 일정이 잡힌 차량들을 이렇게 아트원24 채널에서 공개 댓글에 올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계약을 주시면 됩니다. 자, 룰 무조건 선착순입니다. 공개 댓글 아래에 사양 올려주고요. 차량이 계약되면 바로 계약되었습니다 하고 공개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이미 아트원에서 선 발주를 한 차량 중 생산 일정이 잡혀있는 차량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팁, 나름 유튜브가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허리라 사료가 됩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특히 하이리무진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리폼 등 다양한 카니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필히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하면은 꿀팁 얻을 수 있다는 거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